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그 유명세가 대단한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려 800만 개 판매를 돌파한 오색 황토 바디바디 스크럽 오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가경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유재선입니다. 네, 요즘에는 자기 관리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깔끔한 인상을 위해서 피부 관리뿐만이 아니라 바디케어에도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고객님들이 선택하고 사랑한 제품이죠. 오색 황토 바디바디 스크럽 오늘 정말 좋은 혜택과 구성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촉촉하게 빛나는 바디 원하시죠? 오늘 오색 황토 바디 스크럽으로 한번 관리해보세요. 각질 케어 되고요, 바디 케어, 그리고 집중 보습에 탄력까지 증가됩니다. 그리고요, 저희 다이아몬드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 피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평소에 사실 바디 스크럽을 막 즐겨 하진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시중에 나가보시면은요, 이 바디 스크럽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를 한번 써봤는데, 각질을 정말 제대로 관리해주는 제품은 거의 없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그냥 거칠거칠해서 그냥 아프기만 하고 잘 안 됐는데, 얘는 다이아몬드로 각질 관리해주고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만들어주는데 또 네. 향은 어떻게 그렇게 고급스러운지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향 정말 좋죠. 네. 거기다가 제가 방송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디 스크럽을 딱 받았는데 사실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써봤어요. 하지만 한 번만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각질을 정말 제대로 잘 잡아주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예쁘죠? 네. 오색 황토 바디바디 스크럽인데요. 보시면은요, 이게 핑크빛과 살구빛이 오묘하게 돌아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네. 용량 자체가 180g, 200g, 아, 180g, 50g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200g 꽉 채워 넣었습니다. 네. 앞에 다이아몬드 표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안에 다이아몬드 가루가 쏙 들어가 있기 네. 때문인데, 우리 옛날부터 여왕들이나 귀족들은요, 다이아몬드를 곱게 갈아가지고 얼굴에 발랐다고 해요. 그게 옛 이야기가 아니라요. 요즘에도 피부과 가면 여자들 뭐 미백이랑 화이트닝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필링하는 게 그렇게 유행이에요, 요즘. 아니, 그렇게 좋은데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손등에다 이렇게 짜보시면은요, 묽지도 않고 흘러내리지가 않아서 꾸덕꾸덕하니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렇게 발림성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롤링해보면서 사용해보시면 되는데, 안에 알갱이 보이시나요? 맞아요. 이 검은색 알갱이들이 정말 각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하게 톡톡한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쵸? 이게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일단 다이아몬드랑 그리고 호두 껍질을 깊게 갈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굴러다니면서 요리조리 막 너무 부드럽게 내 각질을 그냥 싹 한번 정리해주고 영양 공급까지 해주니까 물을만 저렇게 그냥 부어주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내 피부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우, 정말 써보면은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드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속당김 없이 이 촉촉함이 그대로 살거든요. 네. 이게 시간이 지나도 정말 촉촉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따로 바디로션 안 발라도 돼요. 그럼요. 거기다가 고객님, 이 제형 자체가 꾸덕꾸덕한 것도 있지만은 이 색상 자체가 어둑어둑해요. 네. 왜 그러냐? 바로 오색 황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자, 제가 이렇게 오색 황토 가루를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어요. 네. 보시면 이게 생명의 흙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 성분들이 정말 가득가득 담아져 있어요. 맞습니다. 오색 황토라고 하면요, 적토, 황토, 그리고 청토, 흑토, 백토 이렇게 다섯 가지 흙들이 모여진 거예요. 무려 일반 황토보다 4,000년이나 오래 숙성이 됐다 보니까 미네랄 풍부하죠, 효소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각질 관리, 뭐 수분 공급, 피지 컨트롤, 모공 수축까지 이게 다 되는 게 오색 황토인데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보통 화장품 하나를 만들려면은요, 수분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제수를 많이 가져다 쓰는데요. 네. 이 제품 안에는 바로 오색 지장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아있는 물이라고 할 만큼 이거 정말 정말 귀한 물이거든요. 맞아요. 만드는 과정도 달라요. 오색 지장수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좋다는 오색 황토랑 물이랑 일정 비율로 배합을 해서 우려낸 물이 바로 오색 지장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독작용에 좋다, 뭐에 좋다 해서
TV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해서 좀 그런데 방송이라서 아니 아토피에 좋다고 예.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 주변에 아기 엄마들 중에서도요 아토피 때문에 이 제품 사용해 보시는 엄마들 정말 많이 있고요. 네. 여기다가 히알루론산, 캐비어 추출물 등 이렇게 좋은 성분들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얼굴에 바르시는 거 아니고요 온몸 전체에다 싹 발라주시면 맞습니다. 얼마나 좋겠냐고요. 특히나 사용하는 방법까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우리 지선 씨가 한번 네. 사용해 보는 거.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물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물에 불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을 불릴 필요가 없어요. 물 충분히 샤워하듯이 물 한번 묻혀주시고 이렇게 저는 팔에다가만 할 거니까 요만큼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거품을 조금 더 많이 생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을 한 번 더 묻혀주시면 거품이 훨씬 잘 나요. 근데 이 느낌이요. 지금 사각사각 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막 되게 간질간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가 막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 느낌. 그 느낌이에요. 여기 팔꿈치 요런데 빡빡빡빡 더 롤링해 주세요. 그러면 각질 제거 정말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닦아내면 이 향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고객님 이 제품이요 바디워시하고 바디스크럽이 함께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바디워시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해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반짝반짝거림이 다르죠. 제가 매끈매끈한 게 그냥 눈으로 확인이 되죠. 진짜 보여드릴게요. 자, 짜잔. 여기 반짝반짝. 그리고 진짜 저 아직 시집 안 가서 이런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데 여기 지금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세요? 이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 허옇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로 씻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바디 제품 했더니 이렇게 허옇게 각질도 일어나요. 그렇죠. 이렇게 팔꿈치며 발 뒤꿈치며 저는 이렇게 막 등 쪽에도 각질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데 정말 롤링 몇 번만 해주시면은요 정말 각질 제거 정말 탁월하게 효과적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나를 깔끔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엄마가 쓰고 아빠가 쓰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쓸 수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네.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목욕탕 한번 가보세요. 정말 전쟁하는 전쟁 치러야 돼요. 맞아요. 특히나 또 때밀려면 가가지고 막 한 시간씩 굴려가지고 막 아프게 밀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주방일 하거나 설거지 같은 거 하다 보면은요. 손에 정말 각질 쌓이죠. 냄새 배이죠. 하지만 스크럽 하나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어렸을 때 목욕탕 가는 게 진짜 싫었어요. 왜 이렇게 엄마는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왜 그땐 이게 없었을까요? 진짜 요즘 아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희 아들이요. 이 목욕하면서 사그락사그락거리는 느낌이 좋은지 모래놀이 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발 뒤꿈치랑 여기 팔꿈치는 진짜 매일매일 해주면 노출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남편도요. 이걸 한번 딱 써보더니 저한테 토끼눈을 하면서 막 달려왔어요. 여보, 내 피부가 이렇게 달라졌어. 만져봐. 너무 부드러워. 이러는 거예요. 정말 남자들은 털이 많기 때문에 더 자주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저는 얘를 만나고 정말 제일 좋았던 게 샤워 시간이 단축되는 거. 요거 하나 바르고 나면 바디로션, 바디오일 안 챙겨 발라도 돼요. 향도 너무 좋고 너무 촉촉하니까 샤워 시간이 완전 단축돼가지고 이거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향에 한 번 더 감동하실 거고 각질 제거에 또 한 번 감동하실 그런 네. 제품입니다. 오색 황토 바디바디 스크럽이죠. 저는요 원래 남자들 피부는 거칠거칠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저만의 착각이었고 여자들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이제는요 남자들도 그리고 남편들도요 오색 황토 바디바디 스크럽으로 더욱더 매끈매끈거리고 부드러운 피부 한번 만들어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해보실 수 있도록 오늘 정말 좋은 혜택과 구성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촉촉하게 빛나는 바디를 위한 오늘 오색 황토 바디 스크럽 한번 써보세요. 각질 관리되고요 바디케어 집중 보습에 탄력까지 빵! 더구나 여기에 명품 다이아몬드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같이 정말 구성 좋은 날 가져가셔서 선물해보세요.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네,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을 메서 겉보기만 화려한 사람보다는요 내 피부를 정말 아름답게 빛나게 윤기나게 가꿀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보여드리는 오색 황토 바디바디 스크럽으로 더욱더 매끈매끈 반짝거리는 피부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